이데일리 TV입니다. 푸른 기술, 삼영 SNC, 아이진, FNF, 신원, 한전 기술 올라왔습니다. 자, 한국경제 TV입니다. FNF 역시 올라왔네요. LG 디스플레이, 삼성전기, 레고캠바이오, HLB, 서울반도체, 현대차까지 선정됐습니다. 매일경제 TV입니다. NS 쇼핑, 삼천리 자전거, 우리 기술 투자, 삼성전자, FNF, 아난티, 파세코까지 올렸고요. MTN입니다. 러셀, 삼성전기, 코스모신소재, FNF, OCI,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로템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 보고 오셨는데요. 여기서 또 이슈 체크를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와 함께 네. 해야겠죠. 네. 옥석 가리개 굉장히 이슈가 또 중요하거든요. 네네. 네. 오늘 일정에서는 좀 어떤 종목들을 보면 좋을까요? 네, 삼성전자부터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개인 투자자 비중이 삼성전자가 10%가 넘었어요. 이제 이번 달 초에 넘었는데 이게 외국인이랑 그 최대 주주 다음에 가장 많은 정도의 지분이기 뭐 때문에 주죠, 이제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리 다뤄도 지나치지 않다.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또 관련한 새로운 리포트들이 나와서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새로운 리포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삼성 측하고 이야기가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국내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하향하는 또 리포트가 흘러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시각을 담고 있는 걸로 보여요. 뭐 10만 네. 전자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전에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을 때가 아닌데 하향 리포트가 나온 게 그러니까요. 조금 의외라는 생각도 들 다가도 한편 뭐 응당 뭐 나올 만도 하다는 생각도 동시에 드는데요. 이게 목표가를 하향하는 보고서가 오늘까지 두 개 나왔습니다. 예. 어제 하나금융투자가 목표가를 11만 1000원에서 10만 1000원으로 9% 내렸고요. 오늘 아침에 또 하이투자증권이 목표가를 10만 원에서 9만 2000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실적이 좋다고 해서 샀는데 뭐 말을 바꾼 것이냐 뭐 이렇게 궁금해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실적 전망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외부 요인이 좀 달라졌다. 좀 이렇게 이유를 들었는데 좀 하이투자증권 리포트를 보니까 이제 밸류에이션과 동행하는 글로벌 유동성의 증감의 폭이 줄었다. 그러니까 유동성은 늘어나고 있긴 한데 그 늘어나는 폭이 줄었기 때문에 좀 약간 하향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얘기를... 기대치를 좀 낮추는 거다. 네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 투자의 이유는 조금 달랐는데요.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차량용 반도체 등 비메모리에서 수급 부족이 지속이 되면서 삼성전자의 뭐 모바일이나 TV 같은 이런 세트 제품 출하를 제한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서 뭐 반도체가 호황이어서 반도체가 굉장히 막 영업이익이 높겠지만 판매량 자체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냐 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매도 리포트는 잘 안 나오고 예. 사실 하향도 흔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향 리포트는 사실 매도 리포트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워낙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대형주고 시장에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뭐 매도 리포트 나왔다고 해서 그런 예. 상황은 아닌 것으로 좀 분석이 됩니다. 사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네. 비슷한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네, 주가가 또 낮게 책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2분기, 3분기 실적 전망치는 계속해서 꾸준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실적 전망은 크게 달라지지 않겠지만 네. 근데 시장에서는 이걸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도대체 이걸 리포트를 어떻게 좀 흐름을 잡아드려야 할지 아무래도 지금 목표가가 10만 원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 있고 예. 그 증권사 전반적으로 그 목표가 평균치를 내놓으면은 10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예요. 그런데 이게 그 향후 12개월 안에 그 갈 것인지 이게 목표가인데 그 안에 10만 원을 못 갈 것이라는 생각이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9만 원까지는 되나 어떤 연구원님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9만 원까지 갈 수 있는데 10만 원까지는 좀 멀리 좀 가지 않겠냐 좀 이런 얘기를 하셔서 아무래도 내년에도 좀 전망이 좋다고 하니까 뭐 내년에야 좀 전망치 보고 10만 원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지금 계속 좀 주가가 안 좋은 예.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그런 점들 좀 반영해서 목표가를 낮추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게 뭐 악재가 생겨서 목표 주가를 낮춘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동성이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대치는 계속 있으나 네네. 상대적으로 그 기대 목표 주가를 좀 낮춘 거다. 그렇게도 볼 수도 건가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뭐 성장주가 사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뭐 글로벌이 성장주가 좀 약간 소외되고 있고 예. 대신 다른 데로 좀 수급이 이동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좀 내려왔는데 약간 뭐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을 하자면 리서치에서는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 좀 이렇게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시장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가 되고 있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뭐 국내 증권가는 물론 예. 해서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전망도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IC 인사이츠가 이번에 또 보고서를 냈는데 이거 보니까 내년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매출액이 내년에 1,804억 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204조 원을 기록할 것이다. 근데 이게 역대 사상 최대치다. 좀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가장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최근에 있었던 게 2018년이었는데 이때 시장 규모가 185조 원이었으니까 이때보다 20조 원 정도 늘어난 수준입니다. 그래서 역대 사상 최대치를 내년에는 기록할 것이다. 이런 그 글로벌 시장업체 전망도 있으니까요. 뭐 중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가 계속 유효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고요. 뭐 업계에서는 또 IT 기기 판매량 확대가 되고 있고 뭐 클라우드용 데이터 서버 이런 증설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는 수요도 계속 뭐 뒷받침되고 있다. 좀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은 계속해서 뭐 최고가 9만 6천원대까지 찍은 다음에 횡보세 흐름을 계속해서 보이다가 네. 뭐 지난 5월 13일이었죠. 7만원대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네. 오늘 장에서는 다시 한번 8만원을 찍어내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근데 이런 뭐 실적 전망이 좋게 나왔잖아요.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런데 무색할 정도로 외국인은 계속 팔고 또 계속 팔고 있단 말이죠. 네. 이런 부분들. 근데 오늘은 좀 외국인이 사들이고는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게 이 부분에 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외국인이 좀 오랜만에 지금 사들이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 이 내용 약간 기대해서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오지 않나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지 시간으로 21일 열리는 건데 이때 반도체 공급망이 주요한 의제로 지금 잡힐 것이다. 좀 이렇게 외신들도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보다 하루 앞선 현지 시간으로 20일, 그러니까 미국 상무장관이 또 삼성전자 또 불렀어요. 이미 지난달에도 불렀는데 예. 뭐 거의 친구처럼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그래서 외신에서도 투자가 이번에 발표가 된다. 20조 원의 규모의 공장 증설이 지금 예정이 돼 있다. 좀 이런 식으로 외신에서 나오고 있고 특정된 게 좀 보도한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텍사스주 예. 오스틴시에 뭐 5나노미터의 그 파운드리 위탁 생산을 나온 그거를 공장을 만들 것이다. 근데 그 규모가 20조 원인데 삼성전자가 단일 투자 규모로 20조 원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또 부여를 하자면은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삼성전자의 뭐 목표 주가는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기대치는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긴 하니까 일단 네. 한미정상회담 이후를 다시 보고 추세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네네. 드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장에서는 강보합권 8만 원대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고하시죠.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갑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삼영 SNC입니다. 그래서 예. 오늘 코스닥에 처음으로 상장한 종목인데요. 의외로 흐름이 좋아요. 사실 그 공모주 플레이하는 기관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좀 약간 주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직까지 유효하구나. 좀 이런 생각도 이전 들었습니다. 종목들이 약간 조금 기대 이하의 예. 모습을 보였던 부분이 있어서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좀 좋아서 한번 또 선정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삼영 SNC 같은 삼영으로는 제조업인 거는 알겠는데 네. 그러니까 오늘 상장한 만큼 어떤 기업인지 잘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동 시장에서 알려져 있는 종목은 아니어서요. 예. 뭐 비상장 기업일 때도 그렇게 기대감을 모으는 종목은 아니었거든요. 뭐 이제 센서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아. 그래서 2000년에 그 삼영전자에서 분사를 한 기업이고요. 온습도와 미세먼지, 그리고 가스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와 센서 소재, 그리고 모듈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 소재부터 뭐 완제품 제조까지 가능한 국내 기업 중에서 거의 유일하다고 지금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뭐 포드와 필립스, 뭐 캐리어 에어컨 이쪽과 이제 클라이언트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공모가가 11,000원이었는데 오늘 흐름이 좋았어요. 시초가가 22,000원으로 시작을 했고 장 초반에 이제 30% 오른 28,500원. 그래서 따상 한번 찍고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뭐 여의도에서 운용사분들 만나보면 이제 최근에 워낙 공모주 흐름이 좋아서 그냥 개인적으로 돈 모아서 공모주만 하는 그런 운용사를 따로 만드는 흐름도 있었는데 최근에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흐름이 안 좋았는데 오늘 또 그분들 기분 좋게 이거 장 마감하지 않았을까, 마감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 듭니다. 네. 뭐 다음 주에 또 그 제주 맥주나 막 이런 맞아요.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데가 어떻게 나올까? 제주 맥주 사실 공모가 비싸다는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쵸. 앞으로 또 뭐 근데 사실 시장 흐름이 좋으면 아무리 비싸도 올라가는 것이고 뭐 저렴해도 시장 흐름 안 좋으면 또 내려가는 거니까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공모주 같은 경우는 공모가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적정하냐, 높냐, 낮냐에 따라서 정말 그 이후의 흐름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 맞습니다. 집중을 하게 되는데 지금의 흐름이 워낙 시장 흐름도 좋지 않다 보니까 변수들이 좀 있어서 더욱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작년에 그 IPO 시장이 좋았던 거는 또 유동성이 많이 풍부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삼형 SNC 지금 21%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뭐 온습도, 미세먼지, 가스 등은 뭐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센서 소재 뭐 이런 회사다라고 네. 말씀하셨죠. 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좀 일정 부분 수혜도 얻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네, 또 시장에서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려면은 이렇게 볼 수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게 뭐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 저도 예전과는 다르게 습도나 먼지가 좀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예전에 네. 그냥 살았는데 그래서 저도 하루에도 몇 번씩 습도 관리를 계속 하거든요. 네, 그래서 습도가 좀 높게 올라갔다 싶으면은 뭐 환기도 한다든지 습도계 같은 센서가 다 집에 있으니까 요즘에는 예, 예. 그래서 하는데 이렇게 공기 질 관리가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뭐 산업용뿐만 아니라 가정용 센서의 판매량도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삼형 그 SNC가 늘어 좋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또 오늘 뭐 SK증권 보고서를 보니까 이렇게 글로벌리 센서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그 시장이 가파르게 좀 성장하면서 따라서 좀 매출도 늘어날 것이고 실적 좋아질 것이다. 좀 이런 전망을 해놓은 증권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리포트를 보니까 시장의 성장 속도도 가파를 수 있고 이 회사에 네. 대한 전망도 좋고 거기에 또 요즘 친환경과 스마트가 또 핵심 네.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맞아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인 것 같네요. 앞으로의 흐름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6,700원 역시나 급등 흐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자, 마지막 종목 넘어갑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FNF입니다. 그래서 의류 제조 유통 업체인데요. 예. 아무래도 가치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오래 전부터 들고 있던 종목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게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좀 사업회사로 오늘 좀 수급이 몰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종목은 오늘 정말 꼭 봐야 하는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일단 FNF가 지주사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게 이제 주가 흐름인데 지주사 FNF 홀딩스는 하한가로 지금 내려갔고요. 네. 그리고 사업회사로 오늘 지가 신규 상장한 이 FNF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상한가가 풀리긴 했습니다만 네. 하한가를 기록을 했고 지금도 두 자릿수 이제 강세인데 상반된 온도차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 이유를 짚어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회사 쪽이 워낙 잘 되고 있어서인데요. 예. 그 이제 FNF 사업회사가 MLB, 그 디스커버리 이 브랜드 두 축으로 지금 작년 4분기부터 계속 실적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네. 1분기도 지금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뭐 사업회사가 잘 되면 지주회사도 좋은 거 당연히 맞는데 워낙 국내 지주사는 디스카운트가 되는 게 일반적인 그 시장의 정서이기도 하고 또 투자를 잘 하면은 또 홀딩스가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당장은 지금 패션 부문의 실적이 좋아서 FNF로 실적이 몰리고 실수입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홀딩스에 투자했던 자금이 그대로 빠져나와서 FNF로 가는 흐름도 있었을 것이고 뭐 그런 흐름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신규주 효과가 또 있는 것으로 예. 오늘 처음 상장했기 때문에 FNF에 또 싸다고 느껴져서 이게 아마 또 수급이 또 몰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이제 분할하는 공시를 하면서 이제 거래를 잠시 동안 정지를 하잖아요. 예. 그때 1분기 실적이 발표됐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아직까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가 오늘 한꺼번에 좀 몰렸다. 좀 이렇게도 분석이 됩니다. 네, 지금 뭐 코로나19로 좀 침체됐던 내수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이런 시각들이 있는데 최근 의류주들이 소비주들이 좀 들썩이고 있어요.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이 FNF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는 게 실적 부분이 따라와줘야 한다. 이런 소비주들이 결국은 네네. 그래야 계속 갈 수 있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지금 이 FNF 실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좀 네. 평가가 되고 있나요? 네. 1분기가 워낙 좋았어요. 1분기 매출액이 8,300억 원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이 1,225억 원 정도 나왔는데 이게 시장 전망치를 굉장히 크게 웃도운 거였고 영업이익은 거의 전망치 두 배가
나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2분기도 당연히 지금 비슷한 흐름이 전망이 되고 있고 이제 시장에서는 코로나19 이후에 단순한 보복 소비였으면 단기에 끝날 뻔했는데 네. 이 브랜드의 가치를 높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MLB와 디스커버리가 브랜드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 브랜드다. 좀 시장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중국에서도 반응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네. 중국에서 반응이 좋아서 당분간 한 2년, 3년 동안에는 계속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아진다. 좀 이렇게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 선전을 봤는데 네. 요즘 또 선전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CF를 봤는데. 네. 선전, 오랜만에 듣는. 네. 디스커버리 광고 모델이 또 공유가 나오더라고요. 네. 공유 씨가. 네. 그래서 굉장히 눈여겨봤던 기억이 디스커버리가 이렇게 골프를 공유를 모델로 그러게요. 원래는 활용을 하다뇨. 예. 막 잘 모르는 그냥 유명하지 않은 모델들이 그러니까요. 나왔었던 것 같은데 유명 그 연예인을 배우를 또 하다 보니까 브랜드 가치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조금 사심을 담은 발언이긴 네네. 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FNF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확실하게 나와질지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FNF 그리고 저희 알아본 게 삼영 SNC, 삼성전자까지 흐름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